한옥과 돌담길, 황금들판이 어우러진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한복 문화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온 한복의 이야기와 매력을 만나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도 울긋불긋한 가을이 한창입니다. 조용하던 이 마을에 가을처럼 예쁘고 풍성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야, 제대로 가을입니다. 벼가 고개를 숙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들판은 노랗고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외암 민속마을에 왔는데요. 오늘요, 또 한복 문화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장에 오랜만에 도착해서 굉장히 설레거든요. 같이 가봅시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열린 2021 한복 문화주간. 한복을 주제로 마련된 문화축제인데요. 돌잔치부터 결혼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온 한복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 멋과 매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2021 한복 문화주간 아산. 아, 한복 문화주간인데 한복을 또 안 입어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한복과 연이 깊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한복 모델입니다. 수상됐다고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입어볼게요. 우리 민족 고유의 옷 한복. 요즘은 한류예품으로 더 인기가 많은데요. 외암 민속마을 저작거리 한편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별로 빛깔 고운 한복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옷 보면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한복들이 뒤에 있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요, 그냥 아무나 오면 다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전통 한복 문화주간 동안에는 무료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고운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니 꼭 입어봐야겠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맵시를 자랑해봅니다.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도톰한 한복인데요. 고운 빛깔과 선은 물론 보온성까지 갖췄죠. 찬바람을 막아줄 아염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복 하나로요, 사람이 우아해졌어요. 어때요? 양반집 비수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옷도 갖춰 입었으니 오늘 프로그램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초가 지붕과 돌담길 사이로 한복을 입고 거닐어봅니다. 외암 민속마을의 정취가 더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처럼 가을나들이 나온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죠. 아, 평소에 이런 한복 같은 거 입고 데이트 같은 거 해보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거를 한다길래 이거 대여도 무료라고 하길래 와서 해봤는데 막 투어 던지기나 이런 미니게임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졌는데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은 만족하신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체험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친구들 불러서 한번 와보고 싶어요. 외암 민속마을 곳곳에서 다채로운 한복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금박지에 문양을 짓고 망치로 두들기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박 문양이 입혀지고 버섯 모양 향랑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복을 입는 걸 넘어서서 만들기까지 하네요. 네. 이 한복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분을 저희 전통 금박 체험하고 그다음에 버섯 향락 만드는 거를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곰손이라 이런 거 잘 못 만들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함께 하러 가보실까요? 아, 믿고 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먼저 곱게 고운 냉기에 금박 입히기 도전! 망치로 탕탕탕 두들기다 보면 어느새 금박 문양이 완성되고요. 밑그림이 그려진 천을 자르고 한땀 한땀 바느질하면 앙증맞은 버섯 향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분홍 냉기와 버섯 향낭입니다. 짜자잔! 저 같은 곰손도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쁘죠? 그 시간 민속관 놀이마당에선 아산의 흥겨운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외암마을 주민 70여 명이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외암마을 집터다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풍겨운 가락에 사람들의 흠을 두고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집토다지기는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며 복을 비는 아산의 전통 민속놀이인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통해서 다졌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니까 클래식이나 요즘 노래보다는 그래도 예전 노래가 신이 나고 민족의 얼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외암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와 집터를 다지며 복을 기원하는데요.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집터를 다지면 마을의 재앙이 사라진다고 믿었답니다. 주민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와, 이 정도로 집터를 다지면 거의 고층 빌딩 지역 될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얼쑤 좋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풍물패가 함께 흠을 돋우는 축제 한마당. 외암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집터다지기 민속놀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한복의 멋을 느껴보는 아산 한복문화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와, 시장님 참여하신 거 보니까 저까지 흥이 달아올랐는데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충남에서 최초로 저희 아산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온라인 패션쇼 모델이라든가 한복 체험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해 주시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복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일상에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산 지역 한복 특화 거리에서 만든 한복과 소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열렸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옷 한복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한복을 평소에는 입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전통 옷을 입어보니까 되게 색깔도 곱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체험도 너무 좋았어요. 원래 할머니 댁 갈 때 한복 안 입었었는데 이제 입고 싶어요. 한복을 입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스태프 투어도 했는데요. 오래오래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이 됐습니다. 두둥! 미션 성공! 오, 스태프 다 찍었지요. 제가 한복도 입고 체험도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우리 옷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즘에 또 K문화가 대세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우리만 알지 말고요. 세계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멋있어! I have been searching. 돌잔치부터 결혼식과 잔칫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매 순간을 함께해온 한복. 이제 한복 문화주간은 끝이 났지만 우리 옷의 매력과 자부심은 한류를 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한복을 사랑해주세요.